이제 박스 팩을 처리해야겠죠. 이쪽에 보면 배터리 팩을 잡고 있는 이제 브라켓이 가쪽으로 쫙 있어요. 볼트를 다 풀고, 이게 볼트를 이제 다 풀었는데, 여기 보면은 하나, 둘, 세 개. 이 볼트가 또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, 이 배터리 팩하고 이 배터리 팩을 고정해주는 볼트예요. 이 케이스하고 고정하는 볼트는 방금 이렇게 다 풀은 거고, 배터리와 배터리를 고정해 주는 볼트가 각각 또 있어요. 이거는 배터리 전체 이거 네 개를 같이 드러내서 마지막에 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건 배터리 팩의 고정 볼트, 팩 케이스하고 고정 볼트 다 탈거가 끝났고요. 이제 배터리 팩을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탈거할 때 이게 고무 재질이에요. 고무. 그래서 플라스틱이든 뭐 마이너스틱이든 같은 네 개니까 하나를 마이너스로 잡으면 다 마이너스로 하고 절연시키는 거죠. 혹시라도. 이 배터리 팩을 팩 밑에 저기 하얀색 약간 실리콘 재질인데 이게 바닥이 냉각판이에요. 이게 이제 냉각판인데 바닥 전체에 냉각수가 흘러요. 바닥 전체에 이게 냉각판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바닥 전체에 이게 있는데 이 배터리에 나오는 열을 이쪽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뭐 겔이라는 뭐 실리콘 재질의 뭐 그런 성분이 깔려 있어요. 그게 약간 접착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와서 드릴라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는 툴이 있어요. 네, 툴을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가요. 이
이 배터리하고 이 배터리 이게 볼트인데 이쪽 이 배터리 양쪽에 케이스를 고정해 주는 볼트인데 이 사이에 고리 같이 생긴 게 들어가요.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양쪽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 배터리를 잡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고정이 다 돼 있어요. 배터리가 이걸 이용해서 들어낼 거예요. 들어 올리는 거지. 배터리가 지금 들어 올려져 있어요. 이 밑바닥 충격이 모기를 전달된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 그래? 바닥에 그 에파큐 네 에파큐로 제작된 케이스만 그래 이거는 이번에 우리 택배를 사는 건 이제 우리 사용해 보는 거네. 예예 예. 좋아. 그래 이게 이름이 뭐라고 뜨는 거야? 이거 배터리, 툴이죠. 그냥 배터리 팩, 들었다 놨다 하는. 이게 네 개가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. 네네. 그 네 개를 같이 잡아주는 툴이죠. 오히려 이제 툴이나 공구나 이제 이런 기계들 계속 장만해 나가야죠, 뭐. 여기 보면은, 여기가. 이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가서 걸어주는 그렇게 만들었구나. 잘 만들었네. 이 끝까지 넣었던 거 얼마 넣었더라?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터리 고정 볼트를 이렇게 풀면 단품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그간 배터리 팩이 잘 작동되는지 손상되고 손상된 걸 교환하고 다시 이렇게 살려내서 판매하는 걸 앞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진화한다 야. 이 모듈 크기 틀려도 범용으로 쓸 수 있겠네. 조금. 그 지금 이 배터리 EV6하고 아이오닉 5 제네시스 이 전 뭐 니로나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죠. 다 틀릴 배터리가 틀리니까.
오늘 이렇게 EV6 배터리 팩 구매를 완료했습니다. 저 케이스를 보시죠. 케이스 밑에 이게 이 바닥이 냉각하니까 배터리 밑에 배터리에서 나온 전자를 밑으로 해서 이게 냉각판하고 배터리 팩을 사이에 열 전달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물질이에요. 이게 약간 실리콘 재질인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겔이라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새로 만약에 여기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 도포를 해서 새로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. 이상으로 EV6 배터리팩 구매를 마치겠습니다.